무조건 얘는 그냥 3만 남잖아요. 이해돼요? 네. 좀 어려울 텐데. 예전에 좀 못했는데 지금 듣고 딱 왔어요. 그래서 X가 0일 때 3. 이런 거 조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세 번씩 좀 풀어보시면 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선생님! 파마 잘 됐다.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안 풀려. 수학과 강의실에서 오늘 푼다 그러더라고. 환경이 중요하잖아. 현재 선생님 팬인데 혹시 사진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강의 듣고 공부하셨어요 혹시? 네 맞아요. 전 EBS 선생님. 이 EBS 선생님. 아 진짜. 네, 나는 쳐다도 안 봐. 다 정신대 선생님과. 제가 교재를 다 가져와 봤는데 어디까지 했었냐면 2학년 1학기까지 했었어요. 맞아요. 정리 다 했어요. 네. 이거 너무 예쁘게 정리했다. 이렇게. 이거 하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너무 좋지. 선생님 저거 숙제 내주신 거 다 했어요. 아 했어요? 볼펜으로 이거 어디 베낀? 아니요. 다른 연습장에 풀었죠.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는데 그래프를 하나도 안 그렸어요. 선생님 문제 내보세요. 그려보세요, 그럼 이것만.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X가 0일 때 Y가 1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으면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잘 알겠네. 네. 어, 좋아요. 아주 잘했고 X절편, Y절편 찾았고 그래서 오늘은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창의 계수가 1이 아닌 거에 임수분해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5x의 제곱, 요게 이제 학생들이 정말 중3 때 맨 처음에 포기하는 과정이 여기야. 이걸 너무 어려워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일이 끼워 맞추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쉽게 끼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곱해서 5가 되는 두 수, 곱해서 2가 되는 두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1, 2는 2 이렇게 써도 되고 2, 1은 2 이렇게 써도 되는 거거든.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는 2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대각선을 곱하는 거예요. 더해서 마이너스 11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다가만 x를 붙이면 돼. 5x-1, x-2. 와 새롭다. 이 건물이 생긴 이래로 인수분해를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일 거야. 이것도 한번 해볼까? 3, 3, 3이고 마이너스 1, 2.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어, 마이너스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를 먼저 시작해요. 뭘로 시작할 거예요? 삼삼물로 시작할 거예요? 할게요. 어,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를 처음부터 붙이는 게 아니야. 이러면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곱하고 이 상태로 곱해서 부호가 다르면서 마이너스 3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마이너스 3 만들 수 있겠어요? 네네. 이것만 마이너스. 그럼 되잖아요. 그렇지. 답 써보세요. 그러면. 오, 너무 잘한다. 오, 진짜. 플러스 1. 너무 잘했어. 진짜 중학교 때 진짜 이렇게 했으면 무조건 이 학교 올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진득해 지금 재능을 발견한 거야. 인수분해 완벽한가요? 아니 조금 더 해봐야 돼요. 너무 잘한다라고 하고 나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완전 작업식 다 아는 것 같은데?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는 그건 기본 아니야? 그거 할 줄 알아요? 그것도? 네. 꼭 이러고 개맛신다고 하더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것도 인수분해. 맞아요 잘했어요.
이거를 인수분해할 때는 x-x-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쓰면 x-2의 제곱이죠. 이퀄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서 근이 몇 개 나와요? 하나요. 두 개 나오는 거예요. 2와 2. 이걸 사람들은 서로 같은 부실근 그래요. 그러니까 같다고 해서 하나는 아니야. 이거 지금 두 개잖아요. 똑같지만 두 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서로 같은 부실근을 줄여서 중근 그래요. 중복됐다 그래서. 쓸 때는 X는 2라고 쓰고 가로 열고 중근 이렇게 써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곱수가 뭔지 알죠? 1, 4, 9, 16 이런 거. 앞으로는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면 완전 제곱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 완전 제곱식은 항상 어떻게 생겼냐면 요 1차 항 계수에 이게 항상 반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네. 그러면 완벽하게 2차 방정식 끝났어요. 이 정도 알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인수분해를 조금씩 더 연습은 하셔야 되니까 틈날 때마다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몇 문제 정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근의 공식은 쉽더라고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근의 공식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으면 좌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럴 때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하는데 원래는 근의 공식에 대입하지 않아도 풀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1차 항까지만 봤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상수항이. 1을 4로 만들려면 좌변에 뭐를 더하고 싶어요? 3이요. 3을 더하고 싶죠. 네. 그래서 양변에 여기다가도 3을 더하고 여기다가도 3을 더해요. 그래서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3.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x-2의 제곱은 3. 여기까지 만들 수 있어요. 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알맹이를 제곱했더니 3이 됐다는 얘기는 알맹이가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를 넘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근의 공식을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아, 네네. 그러니까 모든 근의 공식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완전제곱식으로 풀리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축하려고 근의 공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할 줄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할 줄 아는지 한 번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풀어보세요. 반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맞아. 1이 필요해. 여기다 얼마를 플러스 5를 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변에다 더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해주고 여기다가도 5를 해주고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x 너무 잘했어.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5가 돼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제 이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x 마이너스 1은 5. 아, 제곱은. 그러면 x 마이너스 1은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기억하네 이거. 그러니까 난 지금 너무 감동이라니까. 서울대라서 그러나? 서울대 기운이 지금. 그러면 지금 2차 방식 완전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박수 최고. 이번 2차 함수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1차 함수 몇 문제를 테스트 해놓고 확실하면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서울대학교 수의학부 학생 앞에서 설명해 보는 걸로 가자. 그래서 어떤 반응인지를. 어우 떨린다. 저는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화이팅!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아니. 자, 얘는요. X절편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Y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Y를 0을 넣고 방정식을 하면 2분의 3이 돼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잖아요. 얘가 0이 되면 무조건 얘는 그냥 3만 남잖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 3이다. Y절편 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했을 때 X가 0일 때 Y는 3, X가 2분의 3일 때 Y는 0.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좀 어려울 텐데 이런 거 조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장실 네. 가서 세 번씩 좀 풀어보시면 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참수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개념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합격을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충분히. 네. 아, 네. 아 대박. 왜 이렇게 됐지? 지금 이걸 모르겠어. 이건 초 4야. 나 담배 끈 11년 됐거든? 담배 생각나. 근데 저 네. 번외로 네. 진짜 어려운 문제 한 번만 내주시면 안 돼요? 푸는 거 한 번만 보자. 일참수? 아니 어려운 거. 고3 제일 어려운 거.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 수준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내일 수능이야. 그러면 가장 어려운 다섯 문제 안에는 들어가요. 문제를 공개합니다. 아까 우리가 풀었었던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이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애들이 푼다고요? 이거를 해보실래요? 아니면 다른 문제로 드릴까요? 못하겠어요? 설마 소리 들었다면 이랬어. 진짜 얄밉지 않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예, 네. 될 것 같은데. 암산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진짜 대박인데? 이거 조회수 완전 폭발할 텐데. 손 너무 멋있어.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거 교육부 장관님 한번 와서 풀어야 돼. 장관님은 어떻게 풀어요? 아니 수능 출제위원회 한 번 찾아가자. 왜 이러시는 거야? 애들 작게. 답 나왔어요? 네. 또? 얼마 나왔어요? 30. 정확합니다. 와우. 와, 진짜 설명 한번 제대로 한번 해줘봐요. 진짜 한번 알아들어보자. GX라는 함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적분이라는 애인데 이게 극값을 갖는다는 게 미분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이런 애들이 극값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분의 1이랑 2분의 13에서는 0이 그러니까 홀수번 가지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3 곱하기 20 하면 30이 나와요. 완벽한 풀이었습니다. 서울대 김진호. 원래 이름은? 박진호요. 와, 내가 섹시한 남자 박진호 학생이었습니다. 와, 이 특유의 학식 냄새.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겠다. 오늘 이게 또 첫 개강날이라 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 yeah, yeah.